알림 설정! 알지? 자, 아, 여러분들의 동네형 성주형이에요. 자, 오늘 드디어 박성주 힙합온라인 페이즈2가 시작됩니다. 일단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이제 피파를 시작하고 나의 목표가 챌린지였는데 일단 목표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파 컨텐츠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챌린지를 찍으면서 제가 쓴 돈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00 정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800을 나중에 우리 새아가 커가지고 대학 들어가면은 등록금이 무려 이내 2학기야.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더 이상은 던지는 안 된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아, 제가 이제 처음에 피파를 처음 시작할 때 6개월 전에 그냥 재밌어서 그냥 피파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현질도 많이 하고 홍철 근카 지른다고 뭐 현금 한 200 정도 쓴 거 같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인드가 뭐였냐. 정말 순수하게 정말 취미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오손도손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내가 한 달에 막 200 쓰고 300 쓰고 이러니까 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과 나의. 이건 아니다 하다가 자 형들이 갑니다 오늘 100만원 렛츠킷 막 이런 거 아니었어. 나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챌린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현질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가지고 강아터지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정말 순수하게 피파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컨텐츠를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박성주 피파4 페이즈2 무현질 챌린지 달성하기 컨텐츠 시작합니다. 야! 댓글 보니까 뭐 비기님이 뭐 흑인 해가지고 무현질로 뭐 이렇게 하시는 컨텐츠도 있는데 무현질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그분이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튼 현질을 안 한다는 거. 이거가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같이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적당한 컨텐츠, 정말 딱 적절한 컨텐츠다. 생각 들었고 그리고 조그맣고 좀 소소하고 약간 돈 없고 이 서민들의 구단이 과연 정말 챌린지까지 떡상할 수 있을까?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의의가 이겁니다. 오케이. 자, 2080 치약이죠? 근데 파란색이야. 아니 이제 떡상한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걸로. 자, 와, 이거 담비네 담비야. 사막의 오아시스다. 와, 진짜 고맙네. 진짜 고맙네. 야, 내 구단 가치가 2,080원인데 500만원 주는 거 아니야. 와, 500만원이면 스쿼드 다 짤 수 있겠는데? 진짜 1카로? 넥슨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이야. 오버럴 90 이상 선수팩 1개, 특수 쿨레스 다이아 선수팩 3강이네. 와, 여기서 뭐 TT 호날두 뜨면 이제 인생 역전. 자, 일단 500만원까지 받고요. 오케이. 자, 내 구단 가치 2080이지만 돈은 500만원. 자, 진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정성을 다해야 돼. 진짜. 걸었어! 와, 골키퍼! 일단 우리 동네팀 첫 번째 골키퍼! 강대타르! 야! 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귀한 분이 적극적 크로스 수비에 멀던까지 있어. 와, 지렸다, 이거 진짜로. 와, 겨우 반대사로 136만원에 이런 리액션을 하게 될 줄이야, 내가. 아! 오케이, 누구야? 아, 나이스! 센터백 다비드 루이스! 자, 수원의 이제, 장미 미용실에서, 아줌마들하고 빠바 같이 해버릴 우리 다비드 루이스. 아, 바로 우리 센터백. 동네팀, 세 번째 선수. 자! 아, 오케이. 자, 걷지는 않았고. 자, 4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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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분기 반장 떴다. 자, 요 후드에 있는 문신으로 바로 기선제압. 아, 이제 공격수까지 뜨면 이제 완벽하다. 공수 밸런스 완전 잘 맞는 거지.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그다음 공격수. 이제 공격수 타입니다. 자, 공격수. 빛 누구세요? 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공격수 나와야 되는데. 공격수 나와야지 딱. 자, 뛰어. 아, 걸었고. 설마.
한국의 공격수 누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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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와! 야, 구성 개찰죠? 야, 일단 티어 한 월클 2부 정도, 이제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이 정도 팀이면, 진짜로. 제발. 자, 아, 여기서 진짜 완전 개대박. 호날두 떠버리면 할만하다. 자, 오, 자, 걸었구요. 이, 오, 설마, 네? 미쳤다. 와, 됐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비빌만하다. 솔직히 진짜. 와, 아, 되네, 얘들아. 아, 근데 노현진로 충분히 되네. 와, 아니, 진짜 팀 비빌만하다. 이 정도면 진짜. 자, 이거 내 원래 쓰던 자, 포메이션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지금.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게 풀백인데, 풀백이랑 센터백. 돈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나머지 쇼핑하면 될 것 같아. 와, 지릴인데? 어? 요거 3강짜리는 하나하나 안 가고 그냥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왜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선수들 어느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쇼핑하면 되니까 이건 이제 보너스야, 보너스. 자, 그래, 보너스 여기서 또 잘 챙겨주면은, 아, 서버리네요. 아, 그냥 하나씩 갈게. 어? 와, 불패 떴어! 와, 지렸다! 뭐야, 야, 진짜 다 갖췄어! 와, 잘해! 맞아! 와! 야, 다 맞췄어! 스코어도 다 맞췄어! 와! 야, 잠깐만! 와, 뭐야? 와, 쩔었다. 여기 홍철 딱 박으면 끝. 일단, 그 500으로 쇼핑을 가죠. 이거 진짜 돈 진짜 아껴 써야 돼. 진짜. 생각 잘해야 돼. 일단 무조건 1카야. 그래. 뿌띠 가자, 그래. 뿌띠 수미, 오케이. 센터백이 너무 느리다고. 스피드가, 아, 그러네. 아, 마테라치가 다비드루스도 그러네. 아, 그러면 아, 누가 상한가에 올렸어. 아, 왜 그러냐. 왜 그래. 뭐 나한테 뭐 안 좋은 감정 있어? 야, 2에서 3인데 이거 붙지 않을까? 이 정도면. 와, 야, 퍼디난드 겨우 3카 도전하는데 이렇게 좋아해야 되냐, 얘들아? 그렇지. 아, 요거 설마 터지겠네, 이거. 맞췄네. 이봐, 또 홍철이야?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자, 야, 내 친기면 4카까지 가자. 아, 요거 방금 터졌으니까 요건 가야지. 자, 가자! 씨발! 터졌다! 아, 씨발! 엉철이야, 또! 와, 진짜 이건 진짜 멋있다. 야, 이건 진짜 멋있다. 와, 저 1카, 와. 다비드 루이스 팔고 한 번 더 가자고? 잠깐만, 다비드 루이스가 얼마지? 어? 요 잠깐만, 야. 자, 이제 끝. 이제 완벽해. 자, 이제 구단 가치 얼마? 이렇게 1500. 딱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는 시뮬레이션 좀 돌려주고. 오케이, 시뮬레이션 총 10장 있고 충분하고요. 레벨 일단 4를 찍어야 돼. 그래야 대표팀을 할 수 있어. 네. 출정식 가야 되니까 공식 경기로 바로 공식 경기 갑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영상 10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 끝났네요. 수고하세요.